퀴즈! 깨비 퀴즈! 지금은 깨비 퀴즈 시청 시간입니다. 낯설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녀석. 어, 없네. 여기, 여기다가 그리자. 우와, 재밌다. 여기도. 윙! 슝슝슝! 어머머! 토토! 지금 뭐 하는 거니? 토토는 그림 그려요. 뭐? 세상에, 이게 다 뭐람? 그림은 스케치북에 그려야지. 스케치북은 다 썼는 거려? 그럼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벽이며 바닥이며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떻게 해? 또 이럴 거야? 아니요. 자, 토토. 여기에다 그려야 한다. 네, 엄마. 어머머. 어, 세상에. 글자 도장이다. 이건 가방. 다람쥐. 가방. 토토! 어, 엄마다! 어, 엄마! 토토, 왜 그래? 가려워요. 뭐? 아이고, 이 녀석! 몸에다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해? 어머머! 세상에! 이 녀석이 정말? 이게 다 뭐야? 소파랑 바닥에도? 누가 도장을 아무데나 찍으라고 했어? 벌 좀 서야겠다. 이리 와. 잘못됐어요. 엄마! 토토, 무슨 일인가요? 토토가 벽이랑 바닥이랑 몸에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또 도장도 찍었어요. 그래서 엄마 화났어요. 그랬군요. 토토가 벽이랑 바닥 그리고 가구에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면 집이 지저분해 보일 거예요. 지저분해요? 그럼요. 한번 볼래요? 토토, 같이 놀자. 어? 집이 너무 지저분해. 토토, 우리 집 가서 놀자. 아이고, 집안이 왜 이래? 애미야, 청소는 언제 한 것이냐? 아, 금방 했는데요, 어머니. 토토가 그린 그림 때문에 집은 지저분해 보이고, 게다가 청소를 하시는 엄마도 정말 힘드실 거라고요. 엄마가 힘들어요. 또 있어요. 몸에 낙서를 하면 이렇게 피부가 상할 수도 있어요. 토토는 병원 가기 싫어요. 그렇죠? 그럼 토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요? 토토는 벽이랑 바닥에 그림을 그리지 않을 거예요. 소파랑 책장에도요. 참, 도장도 안 찍어요. 팔이랑 다리에도 안 찍을 거예요. 좋아요. 약속했어요? 네, 약속. 엄마! 토토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스케치북에만 그림을 그릴게요. 도장도요. 정말이지, 우리 아들? 충분히 반성했으니까 손 내려도 돼. 네, 고맙습니다. 토토는 앞으로 그림은 꼭 스케치북에 그리겠다고 약속했어요. 도장도 아무 곳에나 찍지 않겠다고 약속했고요. 친구들도 잘할 수 있겠죠? 아무 곳에나 그림 그리지 않기. 약속. 잠깐! 끝인 줄 알았지?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검색창에서 깨비 퀴즈를 검색해 주세요.